제가 어렸을 적에 십자수를 좀 해가지고. 만드셨어요? 네, 한번 열어보세요. 이게 좀 포장이 되게 멋있죠. 요새 되게 런던에서 유행하는 포장 방식인데. 테이프 하나만 보죠. 네, 그 런던에서 정신. 직접 만든 게 감동이에요. 이거 만든 거예요? 이거 네, 제가 만들었는데. 어머, 웬일이야. 진짜 만드셨어요? 네, 제가 저 어렸을 때 제가 십자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. 너무 예쁘, 진짜 너무 예쁘다. 이거 만드신 거예요? 네네네, 그 병아리. 예. 그 아이가 저 그 닭띠. 네, 맞아요. 예, 아들이에요. 작은 병아리에서. 예. 아주, 예. 아, 진짜 너무 감동이다. 예, 아,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. 어머. 제가 빈손으로 그려서. 어머, 옷이야. 어떡해. 너무 귀여워. 어머, 어떡해. 너무 귀엽다. 잘했다, 잘했어. 네, 제가 꼭 입혀가지고. 네. 꼭. 네,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꼭, 아, 승희 삼촌이. 네. 손수 만들었다고. 예, 진짜 너무 감사해요. 이렇게 유명하신 형이 만들어줬다라고 하면은. 네. 너무 좋아요. 아, 이게 유명한 것도 참 이게 계속 유명해야 되는데. 저기. 무슨 말씀? 아유, 만담하라고 앉았어. 네, 계속 유명했으면 무슨 승희 토크쇼 같아. 이게 무슨 말씀? 너무 오래돼가지고. 네, 예. 당연한 거죠. 사실 그 저 저희 네. 멤버 태양 형도 결혼을 했어요. 네네, 그런 거 네. 알죠. 네. 누나가 이제 먼저 결혼하신 선배로서 혹시 해줄 말이 없으시니 제가 사실은 이제 갑자기 인터뷰를 이게 섹션 TV 아니야? 섹션 TV 승리 리포터 이게 뭐야 이게? 아, 임시영 씨 집에 가다. 예. 네. 글쎄, 저는 일단 다 좀 장난기가 있으시잖아요. 네. 저희 오빠도 그렇거든요. 네.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네. 절대 이제 남편이 안 봤으면 좋겠다. 남편이? 그런... 아, 왜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아기가 너무 우는데 네. 잠깐 오빠한테 맡겼어요. 네.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안고 달래주라고. 네. 잠깐 맡겼는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자기 젖을 먹이고 있더라고요. 자기 젖을 먹이고 있더라고요. 뭔 소리요? 이게 뭔 소리요? 야, 미쳤네, 미쳤어. 개인적으로 아는 형이거든요. 자기 젖을.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너무 울어서 임시방편으로 자기 젖을 먹이고. 아니, 마음이 얼마나 급하면 그랬겠어요. 아, 그래도 막 애가 뭐, 뒤로 넘어간 소리야. 하고 있다고 그 뒤로 제가 애기 안 맡기거든요. 네. 그래서 네. 승리 씨나 이제 태양 씨도 네. 그렇게 혹시 그럴 것 네. 같아요. 비슷하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애기한테 안 좋더라고요. 조언 드릴게. 근데 형님이 장난기가 많으시네요. 아니, 근데...